반찬 잇잇.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특별한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리뷰하는 블라인드 먹방 불망.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음식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귤부터. 어떤 말을 주니까요? 맛있는 거 맞지? 응! 그럼 갈게요! 아... 뿅! 맛있네! 아 뭐지? 이 한국 같은... 아, 맛있다! 맛있어! 오늘 먹을까요? 맛있죠! 자, 이것은 언니의 것! 갑니다! 아니 뒤로 가지 마세요. 아 뿅. 왜 뭐야? 아니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그렇대. 그러면 저희가 안대를 벗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음식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었거든요. 슈퍼웜이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처음에 씹었을 때 맛은 비슷해요. 약간 고소한 것도 있고 비교를 하자면은 껌데기인데 약간의 시큼함이 있다. 아주 약간의 생각보다 고소한데 이게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참고 먹을만 하겠다. 그냥 언니가 딱 얘기한 게 맞네. 딱 이 정도. 그죠 그래. 참고 먹을 수 있는 정도. 아 그래요? 보자. 열어봐야죠. 봅시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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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짜라란. 맞네. 약간 그런 분인데 뭐지? 아니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가 봐. 약간 튀긴 거 같은데? 미럼 튀김? 건조가 아니라? 네, 약간 과다가 생겼어. 뭔가 튀김같이 생기긴 했죠. 근데 튀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나는 씹었을 때 바삭바삭한 느낌은 많이 안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먹을만해. 얼굴을 왜. 맛있나? 뭔가 약간의 진짜 미세한 시큼함이 있긴 한데 근데 벌레 맛은 나는데? 그래? 그 애벌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막 먹네 이제? 아니 이분들 너무 레벨업한 거 아니야? 오늘의 유튜브? 벌레는 어떤 유튜브인가요? 오늘의 음식은 대나무에서만 사는 대나무 대나무 애벌레? 아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침 볶아서 먹습니다. 볶아서 먹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시큼한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볶을 때는 약간 사진 보면은 오동통 하잖아요. 그치? 저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아, 나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지금. 통통하면 터질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 근데 이거를 미럼인 줄 모르고 먹으면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감자깡이라고 속이고 먹으면? 아, 약간 그런 얘기. 감자깡 에이 곤충이 뭐? 알지. 근데 생긴 게 진짜로 그 얇은 뭐? 감자깡 가다가 생겨가지고 나도 그 생각 했었거든. 감자깡 깡 감자깡 감자깡. 오늘은 내가 타란툴라 영상을 올렸잖아요. 타란툴라 영상 조회수 한번 맞춰볼까요? 11,000회. 만? 나 3,000회. 나 1,500회. 1,500회? 아, 난 중간이네? 나이스. 타란툴라 조회수는 3,531회입니다.
와. 아, 저 뭐였지? 딴 게 반인가? 너 뭐 하나 봤네. 그러면 오늘은 데자뷰인가요? 10마리 정도? 10마리? 어, 많이 불렀네 그래도. 준비되었어요? 아, 오늘은 뭐 근데 괜찮다며. 맛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고. 어. 아, 눈 깜빡이었어. 아니, 목 마를까 봐, 섭섭할까 봐. 아, 그래요. 이거 빼드릴게요. 눈 감으세요. 아이, 냄새. 아니, 감당할 수 있겠어? 할게요. 아, 맞을 것 같아. 예! 야, 반 이상 버린 것 같은데? 아, 일부러 입 안 벌린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대나무 애벌레를 먹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애벌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애벌레는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특별한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